20페이지 상단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정비사업 시행 절차 시작 이렇게. 그리고 이 정비사업 아까 정비사업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종류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개 있다고 그랬죠? 정비사업 종류는 세 개 있다. 세 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주관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 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행정청에서 정책계획서를 만들어요. 앞으로 향후 10년대에 걸쳐서 무슨 사업을 무슨 지역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책계획서를 세우게 되는데, 이 정책계획서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는 각각 개별 도시의 그 차원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게 될 때 누가 만드냐?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 때는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장이라고 그랬죠. 그래, 국토 전체에 걸쳐서 앞으로 향후 10년대에 이를까지 무슨 지역에서는 무슨 사업을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 계획서를 거기 보십시오. 이제 도시점 주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 그래요. 용어가 엄청 길죠. 도시점 주환경 정비 기본 방침. 그 기본 방침을 정해놓고 이제 각각 개별 도시장들이 그 방침을 수용해서 우리 도시에서도 앞으로 향후 10년을 쳐서 바로 무슨 지역에서는 주관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무슨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무슨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그래요. 이렇게 기본계획. 알겠죠? 그럼 이제 그 계획의 이름이 너무 기니까 바로 위에 있는 것은 그냥 기본 방침 그러고 뒤에 밑에 있는 것은 기본 계획 그래, 이렇게 약자로. 그리고 이제 그 정책을 하나하나 이제 집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만 만들어가지고 답 없잖아요. 행동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치? 그 정책 계획서는 책자에 불과하거든. 정책은 책에다 만들어요. 노트 같이. 그래, 그거 만들어봐야 답 없잖아요. 행동으로 나가야 되죠. 그때 이제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럴 때 또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업을 하겠다. 주관경 개선 사업 하겠다. 이 장소에서 이 재개발 사업 하겠다. 이 장소에서 재건축 사업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요.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 정비 계획 그래요. 정비 계획. 뭐라 한다고요? 정비 계획. 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딱 사업장을 정합니다. 그 사업장이 뭐냐? 정비구역이 정비구역. 그래, 정비구역을 딱 지정해서 이제 바로 행위자를 가하고 바로 그 안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때 사업을 해 나갈 때 사업을 총대 메고 해 나간 자를 시행자 그래요. 시행자가 해야 일이 뭐라고 해서 아까 돈 준비한다고 했죠. 돈. 알겠죠? 그 시행자가 누가 되냐? 바로 아까 하나, 주관경 개선 사업은 공적 주체가 해준다고 그랬죠? 시장, 군수 등 해주고 뭐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사업은 누가 한다고 그랬나요? 조합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죠? 생각나요? 조합. 재개발 사업 조합, 재건축 사업 조합. 이 조합을 만들 때 정비구역이 딱 정시 되면 그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추진을 구성해요. 추진해. 추진을 고생해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우리를 합법적인 추진으로 인정해주세요라고 승인받고, 승인받았던 추진의 측에서 시장 군수들한테 조합설 민가를 신청해서 인가받고, 인가드리면 30년 후에 설립등기하고, 등기하면 조합이 성립되어서 시행료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시행료는 이제 사업을 하게 될 때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요.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사업을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그때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또 이 시장 군수들한테 가서 사업 시행과 고시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업 시행과 고시가 떨어지면 그때를 기준해서 사업장에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분양 신청해서 분양을 해주게 되는 사업 방식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 사업장, 재개발 사업장이 있다, 재건축 사업장이 있다, 그 안에 이에 당사자인 종전 토지 건축물로 소재다, 그러면 조합원으로서 바로 사업이 끝날 때 분양을 받게 한 분양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분양을 해주게 되는 그 아파트 가격이 대지까지 묶어가지고 3억짜리를 분양받게 된다, 그러면 종전의 토지 건축물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종전 토지, 그리고 노후불화가 된 건축물이 됐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장에? 그러면 그 가격 대비 분양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전의 토지 건축물 가격을 종전가라 해볼까? 종전가? 종전가 여러분이 3억짜리 가지고 있었다. 근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3억짜리 아파트 세급 분양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종전에 3억짜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시에서 3억짜리 받아가면 더하고 뺄 것 없이 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전에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이 5억짜리 했다. 분양시에 했더니 3억짜리 새 거 받아갔다. 그러면 얼마 남았나요? 2억 남았죠. 이걸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산금이. 뭐라고요? 청산금. 청산금을 줘요. 여러분한테. 시행자가. 거꾸로 여러분이 종전 토지 건축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격이 얼마 안 돼가지고 5천만 원밖에 감정가가 안 나왔다. 그러면 분양시 하면 3억짜리 분양받을 때 바로 얼마를 청산금 내야 되냐? 2억 5천을 내야 돼요. 이해 돼요? 근데 종전가가 너무 싸게 믿겼다. 예, 근데 조그만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2천만 원에 감정가 떨어졌다. 종전가가. 3억짜리 분양받아간다. 그러면 2억 8천 내놔야 되죠.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면 돼요. 2억 8천을 청산금 부담해라. 그리고 새 거 받아가라. 이러면 그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겠지만 도저히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거 뭐 이자 내고 융자 받으려면 힘들다. 그땐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냥 2천만 원 받고 나가면 돼요. 이삿짐 싸가지고. 알겠나요? 알겠죠? 이삿짐 싸가지고 나가면 돼. 이제 그러면 이제 뜨내기가 되는 게 뜨내기. 그래서 과거에는 이 서울에서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정비를 막 지정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아까 없는 서민들 있잖아요. 3억짜리 분양받아라. 2억 2천만 원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분양시키면 3억짜리 받아라. 그리고 2억 8천만 원 청산을 내놔라. 그때 그 분양 신청했던 분이 노인이라면 경제력은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경제활동은 끝났을 것이고 돈 들을 돈 없고 2억 8천만 원 내야 된다. 청산. 그래야 자기 것이 온전하게 되는데 그거 이자 감당도 안 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분양만 받아놨을 뿐이지 압류도 와버리는 거 이제 은행에서 압류. 그럼 경매 넘어가 버렸죠? 경매 넘어가면 이제 때 그 할아버지는 집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치? 이자 감당도 안 되죠? 원금 낼 능력도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죽을까 살까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가신 분이 수득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과거에 막 이 정비사업을 하기를 엄청 원해가지고 정비 좀 지내더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소음이 다 나가지고 이거 좋은 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는 정비를 많이 해제 나가고 있어요. 해제. 사받지 말자. 그냥 옛날 집 그대로 고쳐 쓰자. 이렇게. 여기서 그게 내 집인데 누가 쫓아낼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좋았는데 괜히 분양시켜가지고 내 집 쫓겨나고 말했지. 집을 해버리고 못 다니고 못 다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이런 사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정비구를 좀 해제해달라고 했어요. 오히려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먼저 정비를 취하는데 정비구를 지정했던 것을 풀어주라. 그리고 사업하지 말자. 이렇게.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쭉 사업을 하게 돼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정비법이. 이제 서두부터 보겠습니다.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정책기획서로서 국토 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이런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이라 한다.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한다고 말해요. 그래, 이 계획은 바로 누가 만드느냐? 수립자. 그리고 몇 년 단위로 보고 만드냐? 수립 단위. 그리고
이건 정책계획 쓰니까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정비하게 되는데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하게 되는가? 타당성 검토 주기 이 정도를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거기 체크하세요. 누가 수립합니까? 이거 누가 수립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몇 년을 내려보고 수립합니까? 10년. 그 다음에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까? 10년마다. 5년마다. 자,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고 이 방침을 기본 방침을 정하게 될 때 포함시킬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은 하나만 받으셔.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을 포함해서 만든다. 자, 거기 체크하십시다. 수업 시간에 체크해드리면 그것만 딱 보세요. 그 290페이지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수립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줄 것이고 10년마다 줄 것이고 기본 방침 수립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끝. 그리고 박스 안에 국가 정책 방향 제시해서 만든다 이 정도만. 그다음 두 번째로 합니다. 그래 이제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전반에 걸쳐서 만드는 게 국토교통부장. 그다음 이제 이 방침을 반영해서 국가의 정책 계획서니까 이걸 반영해서 각각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 제주특별자치도 시를 책임지는 장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 향후 10년에 걸쳐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서 맞는데 그 계획서를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 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고시에서 진행합니다. 이 계획도 너무 길잖아요. 이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자로 기본계획 이렇게 하겠어요. 뭐라 한다고? 기본계획. 그래. 기본계획. 그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이것도 수립을 누가 하느냐? 수립자.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수립자. 이 기본계획 수립자는 도시를 책임지는 장들만 수립해. 그래. 이 노후 불량시설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군 쪽은 말이죠. 노후 불량시설 밀집해 있는 지역이 많을까? 많다고 보기 좀 어려울까? 군 쪽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군 지역. 군 지역은 노후 불량시설 밀집해 있는 지역이 많다? 별로 없다? 없어. 그쪽에서 무슨 앞으로 우리 군 지역에서 향후 10년을 지어서 무슨 지역에서 재건축하고 무슨 지역에서 재개발하고 무슨 지역은 주간 개사했다 이렇게 거창하게 그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정책방을 제시하여서 기본계 만들 필요 없어요. 그때그때 뜯어고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정비계 만들어서 바로바로 진행하면 되지 거창하게 정책해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 법에서. 그리고 이렇게 노후 불량시설 밀집해 있는 지역은 주로 도시예요. 큰 도시 큰 도시.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수립권자를 5명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시장, 제주특별자치도사, 시장까지만 수립해라 이렇게. 알겠나요? 자, 5명 알아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까지만 수립해라 이렇게. 군수는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알아두세요. 그래 얘네들도 수립할 때 몇 년을 내다보고 수립해요? 똑같아. 정책계획 쓰니까요. 수립단이 몇 년 내다보고 수립한다고요? 그래 자기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대전광역시장이 자기 지역에서 수립할 때 앞으로 향후 10년을 거쳐서 이렇게 정치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취지하에 이걸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10년 단위 뭐 10년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같은 말이에요. 이걸 만들었던 공무원이 A라였다면 이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만들었던 자가 B라는 공무원이었거든. 그래서 용어 선택만 좀 달렸던 거예요. 그 친구들 뭐 생각이 달라가지고. 속도는 똑같아요. 이해 돼요? 그래. 그래. 몇 년을 내다보고서 본다고요? 10년. 그리고 이 정책계획서도 바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똑같아. 타당성 검토 주기.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타당성 하면 5년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이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냐? 바로 정비사업 기본 방향을 제시해요. 기본 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법에서 방향이 나왔다면 정책을 집어넣어야 돼 항상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것은 동서남북이 아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앞으로 향후 10년을 거쳐서 정비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정책 방향을 꼭 포함해서 수립해야 돼. 첫 번째가 그거야. 그래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꼭 포함시켜. 기본 방향.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거든. 방향 앞에는 뭐가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정책이 그래. 정비사업 몇 개 있다고 할까요? 세 개. 그래서 주거환경 개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향후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무슨 재개사업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아, 그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정책 방향. 그리고 그 세 가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향후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계획기간. 그리고 그 사업을 하게 한 장소는 이렇다라고 밝혀야 되겠죠. 이 사업할 때 어디서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가. 노브라운십 립에 있는 지역을 포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까지 미리 파악해서 이 계획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정비로 지정해서 사업하는데 아직 정식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정할 것이다 라는 장소. 그걸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를 꼭 포함해서 수립해라 하고 있어. 거기 체크해요.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자 290페이지 기본계획 수립에서 1번 수립자 5명 체크하고 그 다음에 10년 단위로 그거 체크하고 타당성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체크하고 찾았죠? 찾았나요? 아까 여기 시장 있잖아요. 시장은 팔도 살아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들은 일단 수립을 해야 돼. 여기 다 수립해야 되는데 이 시장 중에 바로 대도시장이 아니시는 도의사가 너 수립하지 마. 너 수립할 필요 없어. 그러면 수립을 하지 않대요. 수립을 해야 하는 건데 누가 찍어주면 수립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도의사님이 야 너네 동네 뭐 노플랑 좀 많지도 않으니까 수립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바로 수립을 하지 않아도 돼.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290페이지 그 밑에서 여섯째 줄 찾았나요? 다섯째 줄. 다만 도의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찾아서 체크하세요. 자, 291페이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 1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체크. 기본 방향. 2번 계획기간 찾았나요? 그 다음에 저기 9번 10번만 체크해요. 9번 10번. 9번이 뭐예요? 정비구역으로 정할 예정구역. 이걸 약적으로 정비예정이라 하는데 계략적 범위. 그리고 단계별로 정비사업 추진 계획. 즉 정비예정구역별 정비의 수립시기도 포함해서 수립한다. 이 정도를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가로 3번. 이 기본계획을 작성 기준과 작성범위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잘 나오니까 읽어두시고. 가로 3번. 반가로 3번 기본계획 작성 기준 그리고 작성 방법 누가 정해서 고시한다? 국장 기준 하면 국장 체크했나요?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한 것만 복습할 때 읽어두세요. 그래야 이러면 시간 작게 잡고 복습할 수 있고 이 내용을 빨리 자기 걸 만들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체크해 안 놓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쓸모없는 거 다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간 낭비죠. 우리 시험 공부라고 왔지 연구라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만 딱 내 걸로 만들면 끝났는데 공부를 꼭 못하신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해. 막 숨어서 다 읽고 있어. 막 다 읽고 있어요. 막 1번부터 저 박스 안에 막 13번까지 다 읽어보고 야 뭐다 이게 신기하다. 그러고 나서 아 머리 아프다. 자자. 자고 일어나서 하나 남는 게 없어. 시험에 남는. 뭐 연구한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래 속 터져버리죠. 이제 이거 기본서라는 것은 법조문에 있는 거 순서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기본서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시험에 나올 걸 찍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걸 할 일이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선생님들이 강조하면 그 파트를 탁탁 체크해서 공부하기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 3번 이 기본계획을 여기 장들이 자기 측에서 수립할 때에 바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 정비구역으로 칭할 예정구역 그걸 정비예정구역이라는데 정비예정구역도 꼭 밝혀줘야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바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정비계획 수립식도 꼭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수립할 때 절차가 있을까 절차 없을까요? 절차 있겠죠. 그래 하나의 정책계획서로서 바로 절차에 이루어진데 먼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이 장들은 그 지역 주민에게 이 계획서를 공람시킵니다. 주민 공람을 시켜야 돼요. 이때 공개열람이라 하는데 공개열람을 며칠 이상 보장해 주냐 14일 이상 이거 하나만 딱 받으시오. 주민에게 공람. 그리고 이제 이 눈치 빠른 주민들은 이 공람을 하게 될 때 이 계획서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앞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그리고 그 정비사업을 하게 한 장소는 대략 이렇다고 라고 파악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재개발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눈치 빠른 주민들은 바로 정비 예정구역에 자기가 무슨 땅을 가지고 있다든가 없지만 여기에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미리 한 필지 땅을 사가지고 조합원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죠. 그리고 아예 그 동네 바로 땅이 있다면 한 필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밖에 분양 못 받으니까 분필을 해가지고 동생 명의를 하나 돌려놓고 누나 명의를 돌려놓고 해놓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규제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 법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늘리는 조치를 못하게 우리 법에서 규제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에게 며칠 이상 공람식인가 공개열람식인가 14일 이상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요. 지방의회에게 이 계획서를 보내면 지방의회에서는 60일에 답을 줘요. 며칠이요? 60일이 의견 청취. 며칠에 의견 청취한다고요? 60일. 이 정도만 보시고 남을 볼 필요 없어요. 하나만 받으셔. 며칠 이상 공람식인가? 며칠이요? 14일. 이것만 딱 봐도 돼. 이번 코스에서. 눈만 알면 머리 아프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293페이지. 293페이지 보면은, 동그라미 니은이 있을 거예요. 니은. 되었나요? 니은.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아까 수립했어. 계룡시장이 수립했다면, 바로, 수립해가지고 정책에서 만들어서 도사님한테 승인받아요. 그래야 이 정책이 확정되는 거예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예,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도의사. 그것만 딱 봐두셔. 어지러우니까요. 근데 대도시장은 수립했다는 승인 받을까 안 받을까요? 여기 봐봐. 아까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하면 50만 미만이죠. 그자들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승인 받았냐? 도의사님한테 승인 받았다. 대도시장은 승인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누가 수립했든 여기 이제 수립자면 다 수립했다면 자기 측에 대하여 수립했어요. 수립했다면 국토교통부장한테는 뭐만 올리면 되냐? 보고를 올려야 되는 보고. 보고. 승인받는 게 아니다. 보고. 흐름만 받으셔. 그 내용이 동그라미 3번이 있어. 3번 보시면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해서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다 수립해가지고 국장한테 뭐만 올리면 된다? 보고. 딱 그것만 받으셔. 됐죠? 그 다음 이제 정비계획 2번. 이제 이 정책계획서에 맞게 이 정책이 이제 확정됐다 그러면 이 정책에 맞게 바로 이 계획서에 있는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했다.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 이걸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하죠. 근데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하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국토개법에서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을 공부할 때 4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공부했죠. 그래서 정확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런데 너무 기니까 이걸 약적으로 정비계획 그래.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만드는데 아까 국토협상 도시군관리계획은 바로 6가지 했었죠. 000 기사지.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한번
딱 만들어가지고 결정 고시하면은 구속력이 있어 없어요?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죠? 엄청 중요하죠? 고스란히 구속력이 있어요. 이렇게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용어를 좀 달리하고 있어요. 이반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이반 이렇게. 그래, 정비계획을 이반한다 그래. 도시군가획도 이반한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래, 그래서 이 계획도 수립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한다고요? 이반해본다 그래. 이반. 이반은 최종적으로 이 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만드는 거야. 이걸 이반이라고 그래. 이반. 그래, 이 정비계획. 정비계획 이반에서 딱 결정고시해버렸다. 그 사업과 관련된 걸 포함해서 결정고시하면 고시한 이 계획의 내용은 바로 그 사업장이 이렇게 정해졌다. 정비계획이 요청되면요. 여기에서는 이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들만 사업을 하게 돼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중요한 구속력 있는 계획이 되죠. 이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 정비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계획이 한번 결정 고시하면 그 사업장에서는 이 계획의 내용들만 사업을 하게 되는 중요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이 정비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누가 위반하냐? 그게 나왔죠. 이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정비계획을 위반한다. 이제 이걸 약자로 정비계획을 합니다만은, 정비계획을 맞는다. 정비계획을 맞는다. 이걸 위반이라고 했죠. 이때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누가 위반하냐? 위반은 여기 바로 정비 예정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그 장들이 만든데요. 기초자산청이 만들어요. 기초자산청. 그래, 기초자산청이 없으면은 바로 광역자산청이 만드는데, 자, 이 정비계획을 위반하게 되는 장소가 저 세종시다. 그러면 세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산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장이 직접 만들어요. 특별자치도사. 그래, 제주도하고 세종시에서는 얘네들이 직접 이 계획을 위반하고요. 이제 유옥지에 바로 8도가 있다. 8도. 8도 내에서는 도의사가 만든 게 아니라 각각 시에서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만들어요. 군수. 이렇게. 그리고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시에서는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청장 만들고, 광역시 안에는 인천광역시가 있다. 여기 인천광역시 옹진군 광학군 있다. 그런 군에서는 군수가 만드는 거예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동래구청장, 그리고 기장군에서 기장군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자, 여기 봐봐 이제. 그래, 이 광역시 내 군수가 있고요. 서울특별시 육대광역시 자치구청장이 있는데 이네들 약자로 이렇게 합니다.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를 구청장 등이라고 해요. 이해해두세요. 이 법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만. 구청장. 그래서 이 정비계 위반권자는 이와 같다 그래.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만들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체크하세요. 가로 1번.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넘어가서 보면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이방권자 해가지고, 이방권자가 어디 있냐면은, 넘어가지 말고, 처 밑에 293페이지 제일 밑에서 한 셋째 줄, 넷째 줄 봐봐요. 넷째 줄, 3번, 동그라미 3번 찾았나요? 3번 오시면, 자, 체크합니다.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찾아요.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찾았나요? 29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넷째 줄,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얘네를 뭐라 한다고요? 이방권자. 찾죠. 그래, 이제 이 법에서는 그냥 앞으로 이네들이, 이네들 너무 나올 때마다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네들 이제 약자로 뭐라고 하냐, 이네들을 이방권자라고 그래. 정비계 이방권자.
성병 입양권이 하면 얘네들이 내포됐다 그래서 딱 입력해 두시고요. 그래 얘네들이 입안을 해야 합니다. 입안을 해가지고 이 계획서를 들고 바로 가는데 이 계획서를 일단 입안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서 입안했냐? 필수 포함 내용이 있어요. 그 정비사업과 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데 바로 뭘 포함해서 이 계획서를 만드냐? 그 한 장 넘어가 보면 일단 사업 명칭을 정해요. 여기 봐봐. 지금 이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이냐? 주관경 개사업이냐? 재개발이냐? 재구제.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계획서 만들 때 입안할 때는요. 이 계획서에다가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하느냐? 사업 명칭을 정해야 돼. 사업 명칭. 정비사업 명칭.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업을 하게 한 그 위치가 어디냐 이걸 정확히 밝혀야 되겠죠. 한번 확정되면 그 계획들만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도 확정되는데 그 내용을 한 장 넘어서 봅시다. 294페이지 가로 2번 정비계획 내용 찾았나요? 정비계획 입안 시 포함할 내용 해서 1. 기억 사업 명칭 꼭 체크하고 니은 정비 구역과 그 면적 그 정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리고 지읒 정비 사업 시행 예정 시기 그리고 저기 키읒 국토개법상 지구 단위 내용상에 관한 계획 필요한 것만 그리고 저 티귿 정비 사업 시행 방법 이 정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그리고 치읒 있죠. 치읒 그 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보고 계신가요? 치읒 보면 기업형 동그라미 쳐서 갈피쳐버려. 기업형이란 말 네 가지 나오거든. 치읒에 박스 안에 기업형이란 말 용어 있죠. 기업형 또 밑에 셋째 건너도 기업형 찾아봐요. 또 밑에 가번 기업형 찾아봐요. 기업형 그리고 라번에 기업형 찾아봐요. 기업형 라번에 기업형이란 말을 엊그저께 법을 개정해서 용어가 좀 그렇다. 좀 거부감 느껴진다. 그래서 용어를 기업형이란 말 대신에 이걸 삭제하고 민간 지원 다시 공공 지원 민간 이렇게 용어를 바꿨으니까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용어를 좀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기업형이란 말 삭제하고 그 자리에다 뭘 쓰라고요? 공공지원민간 이렇게 공공지원민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좀 수정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정비를 위반하게 될 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이 정비 계획을 만들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업과 하는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구 단위, 국토법상 지구 단위가 하는 사항 필요하면 이것도 집어넣고 그리고 정비 사업 시행 시기도 잡아넣고 언제 사업 들어가 이 계획에 따른 사업 언제 들어간다. 사업 시행 예정 시기 그리고 뭐 사업은 무슨 마음을 할 거야 라고 정비 사업 시행 방법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계획을 만들어요. 그래도 이 사업에 의해서 여기다 어떤 건물을 세울 것이냐 건축물의 주용도 뭐 건폐 이런 거 다 집어넣습니다만은 그냥 가볍게 아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만들구나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계획서를 입안한 입안권자들 입안하게 될 때 이것도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는데 주민한테 이걸 공람시켜요. 주민한테 지역주민한테 공람시키는데 이건 아까 저기 기본계획 있었잖아요. 기본계획은 며칠 이상 공람시켰나요? 14일인데 이것은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하기 위해서 30일 이상이다. 이 차이점만 좀 받으세요. 30일이 하나만 딱 착. 그래 어디 나냐면은 바로 290 쭉 넘어가서 한참 넘어가면 어디 가냐면은 한참 298페이지 아니고 280 200
앞에 가보세요. 앞에 보면은 쭉 앞에 293페이지 293페이지 제일 밑에 보고 넘어가서 저기 303페이지까지 가보세요. 303페이지까지. 303페이지까지 보면은 가로 몇 번에 있냐? 가로 1번에 있네요. 가로 1번에 보면 30 이상 주민에게 공람 그 보이죠? 거기다만 살짝 쭉 끊으세요. 자, 그래 이제 금방 정비계획을 위반했던 친구들 위반하게 되는 절차상 그 주민한테 며칠상 공람식인가? 30일. 그 박스 보면 절차가 있는데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고 303페이지 박스 제일 위 상단에 있잖아. 제일 위에 상단 그 박스 있죠? 그게 위반 절차인데 위반 절차 그냥 그 표만 읽어두셔요. 그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민한테 서면 통보 주민 설명에 걸치고 30상 주민 공람시키고 주민 공람 기간 주민 의견 제출한다. 지방 의견 청취했는데 60인 의견 제출한다. 그래서 위반한다. 위반 동그라미 딱 쳐놓고 이제 위반해가지고 최종 결정 고시를 하게 될 때에 국장한테 보고 올린다 이런 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거기에서 이제 알아둘 것은 이 정비계획을 만들었던 이 자들 중 이 정비계획에 입각해서 직접 정비국을 지정하신 자가 있고 아니면 지정을 신청해서 지정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 것들을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냐면은 저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이렇게 가서 아까 원점으로 가시면은 293페이지 봐봅시다. 293페이지 보면은 가로 1번 정비계획을 위반하신 자 해가지고 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는 가로 건네돼서 거기다 줄까요? 이제 금방 줄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수는 거기다 줄 것이고 가로 안에 정비구역 지정권이라 한다. 거기다 딱 줄 것이에요. 그래 이 정비사업을 하게 한 장소인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그네들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 그네들을 꼭 아셔야 돼요. 이 정비사업을 하게 한 계획인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정비를 지정하는데 이 정비구역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거기 나와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라고. 자, 그 내용에 입각해서 이거 보세요. 아까 이 정비계획을 만들었던 자들은 이 자들이었어요. 이 자들 중 이 네 명.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는 자기들이 자기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하고요. 이 계획에 따른 사업장인 정비국도 이 정비국도 지네들이 직접 이 계획을 결정하여 지정합니다. 결정해서 고시해가지고 이 정비계획을 직접 지네들이 결정해서 이 구역을 지정고시해요. 이 정비계획을 결정하면 이 구역도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정비국도 지정고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명은 저기들이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해서 정비계획을 지정고시하고요. 그런데 여기 서울특별시에는 자치구청장이 있잖아요. 25명. 저네들은 자기 지역에서 바로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 정비계획을 위반합니다. 위반해가지고 최종 결정권은 없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한테 제출해요. 이렇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받아가지고 이 정비계획을 최종 결정함과 동시에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정비계획도 지정고시해줘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정비계획을 누가 지정하느냐? 서울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해요. 이렇게. 6대 광역시 자치구도 있고 자치구청장이 있으며 광역시 내 군수가 있는데 이네들을 역시 자기 군 구에서는
자, 이 저 정비 계획을 위반만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래서 특별 자치시하고 똑같이 얘는 광역시한테 광역시장한테 정비계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그 계획에 따른 사업장의 정비구 지정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광역시장이 바로 정비구를 지정 고시해 줍니다. 그래서 정비구 지정 고시권자는 서울은 특별시장이요, 육대강 광역시장이요, 여기 특별자치시에는 특별자치시장, 제주는 특별자치사, 육지인 도에서는 바로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총 6명이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수가 있다. 이렇게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구분이 될 줄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무는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하나 볼래요? 동그라미 2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거기서 확인해 보겠는데, 동그라미 2번,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 줄 거예요. 그네들을 앞으로 뭐라고 하냐? 구청장 등이라고 해. 구청장들한테 이네들은 지네들 지역에서 정비를 위반했어. 위반했다면 지네들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가지고 간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그 계획 첨부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준다. 이렇게 흐름만 봐두세요. 자, 넘어가시고 쭉 이제 넘어가셔도 돼요. 이런 거 보면 혼란스러우니까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참 넘어가고 어디까지 넘어가도 되냐? 한참 이런 거 쭉쭉 넘어가고 298페이지 가로 3번이 있을걸? 가로 3번 찾았나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있죠? 298페이지 3번 그건 체크해놔요. 그래서 자, 이번 코스에서 안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체크는 해놓고 그 내용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만 무슨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나요? 안전진단 절차. 그래, 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봐보세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만들게 될 때, 위반할 때는 무턱대고 정비계획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바로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났을 때만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를 위반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앞서서 미리 안전진단을 거쳐야 돼요. 무슨 사업할 때만 그러냐? 재건축 사업할 때만. 그래, 그때 294페이지 보면 마지막 봐봐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다음 일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을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래, 재건축을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 정도만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일단 놔놓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도 되겠어. 어디까지 가도 되냐? 303페이지로 갑니다. 303페 보면 정비계획 위반 및 결정하고 정비계획 지정 절차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싹 보지 마시고 박스 제일 위에 있는 거 박스만 한번 자주 읽어두세요. 박스. 박스 위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민 서명 통보, 주민 설명회, 그리고 주민에게 며칠 이상 공납시킨가? 30일 이상.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자 거기다 보내 며칠 내 의견 제시하는가? 60일. 이 정도만 딱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바로 304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304페이지 보면 4번이 나오는데 4번. 4번의 내용 보면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고시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바로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저 동그라미 2번. 고시한다. 고시하고 나서 3번 국자한테 보고를 올린다. 이 정도만 보시고 보고를 올린다. 국자한테 뭐 온다고요? 보고. 그냥 흐름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1번은 중요표. 6번에 1번은 중요표. 이게 이제 정비구역 이렇게 청구시 됐습니다. 정비구역이 이렇게 청구시 있다.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들에 의해서 정비구역이 이렇게 딱 청구시 있다면 이 안에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정비를 딱 준 것이 되면 이 장소에서는 보다 계획적이고 상세하게 사업을 통해서 이 장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걸로 결정 고시를 간주해 줘버려요.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장소가 되도록 해버립니다. 장소로. 그래 정비구역 중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은 밑에 줄 제일 마지막 국토개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 등본다 이것만 받으세요. 정비구역이다라고 중고시하면 그 장소는 국토법상 뭐가 되는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 등본서 본다. 이 정도만 일단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쭉 넘어가시고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306페이지 나올 겁니다. 306페이지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8번은 중요 페이지. 8번 이렇게 이제 정비구역 중고시 되면 이 장소에서는 여러분 땅이 여기 편입됐다 하면 이 안에서는 개발행위가 원칙 금지됩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되시면 이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금지되고요.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이거 행위제한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파트에서 함자 나오니까 내용은 쉽습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장관에서 먼저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은 7가지가 제한된 행위로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 하고자 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는 것. 허가사항이 7가지 있다.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도시발사발구역 수칭한 도시발구역 안에서 행위장을 공부했는데 그거 똑같아요. 비슷해. 똑같은 거 아니고 유사하고요. 그래, 허가사항 7가지 있고 그리고 허가 없이 허용하는 사항도 6가지 있어요. 6가지. 이렇게. 그리고 기득권 보호 규정이 있고 기득권. 그리고 이 허가 사항을 허가 안 받고 했다 그러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위반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 306페이지 1번 허가 대상 7가지 오른쪽에 허가 없이 허용되는 사항 6가지 그리고 기득권 보호 그 다음에 바로 위반자나 조치 이런 게 나오죠. 더 나가서 7번과 7번까지를 알아주세요. 여기까지 한 묶음이거든요. 7번까지 딱 묶어놔요. 7번까지 묶어서 중요표. 그러면 이제 허가 대상을 보겠는데요. 자, 허가 대상을 보면은 먼저 이 안에서 여러분이 금지된 행위를 하고 싶다 그때는 정비법에 따라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누구한테 가서 허가 받느냐 허가 신청에서 허가 받아야 되냐 바로 시장 군수당한테 가서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수당한테 가서 허가 신청에서 허가 받는데 이때 이 자들이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이 자들이 여기에 있는 자들한테 허가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때 지네들 마음대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법에서 야 너네들 허가 되려면 시행자한테 의견 들어. 그래서 시행자가 노하면 허가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 시행자 의견을 중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행자 의견을 꼭 들어야 돼요. 이거 알았어요? 허가 신청 받아서 허가를 내줘야 할 때는 누구 의견 들어야 된다고? 정비사업 시행자 의견 들어라. 그래서 시행자 노하면 허가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시행자 의견을 중시해라. 자, 그래 이제 허가를 받을 사항이 뭐가 있느냐? 허가를 받을 사항이 7가지가 있다 했는데 7가지를 뭐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안에서 허가사항 7가지를 보았듯이 비슷해. 약자로 우리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해놨나요? 건공 토토토 물주기라고 생각나죠? 건공 거기 체크해요. 모르죠. 그래 도시 및 주관경심상 정부 안에서 허가받을 대상은 7가지에 있다. 약자로 건공 토토토 물주기라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연상할 줄 아셔야 되죠. 그 정도 돼야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건 하면 나와버려야 돼. 건축물과 가설건축물로 건축과 용도병은 허가 대상이다. 대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수는 포함되지 않고 건축과 용도병만 허가받도록 되어 있다. 둘째,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이걸 약자로 공작물 한다. 공작물 설치도 허가 대상이다. 셋째, 흙물의 셋째,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할 때 허가 받는다.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도 허가 받는다. 토지 굴착할 때도 허가 받는다. 이걸 묶어서 약자로 토지 형류변을 한다. 그때 허가 받는다. 그 다음에 흙물의 자갈 바위를 채취한다. 그때도 허가 받는다. 이걸 토소 채취한다.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토소치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는다.
토지분 할 때 무조건 허가 된다. 그 다음에 옮기기 쉽지 않는, 이동하기 쉽지 않는, 같은 말에 쉽지 않다, 용이하지 않다, 같은 말에 용이하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 몇 개월 이상 물건 쌀 때 허가받느냐? 1개월. 나무 대나무를 벤다식 벌채, 심는다 식재, 이거 다 허가받도록 돼 있다. 중목우 벌채와 식재, 식재와 벌채도 허가받는다. 아셔야 되죠. 허가상을 허가 안 받고 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했다, 위반자 된다. 위반자는 원상회복 명을 내리죠. 명을 내리면 행정대지판을 통해서 원상회복 주차하고 수사기관을 고발하면 몇 년이야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범죄장이야 2년 있죠. 도시개발구역은 3년 3천인데 여기는 2년 있죠. 약간 처벌을 완화합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구역에서 정비법 따라 이렇게 허가를 만약 받아냈다면 이 땅이 국토계획법의 정대상 국토일부니까 국토계획법 56조에 따른 개발 허가를 또 받아야 될까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줄까?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준다라는 것이 7번에 나오니까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기득권 보호를 좀 볼까? 기득권. 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이 안에서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이 착수한 자만 기득권 보여주죠. 도시발구역도 똑같았거든. 그래 착수한 자 기득권 보호 착수한 자 체크하고 착수한 자만 기득권 보호받아서 계속 할 수 있는데 다시 허가 받아야 된다 신고하면 된다 신고 며칠 내 30일 이런 것들을 쫙 체크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뭐 간단하잖아요. 30일 신고 계속할 수 있다 착수한 자. 이제 허용상 여섯 가지를 머리에다 복사해버리세요. 그래 이건 도시개발법을 여러분이 충실히 했다면 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째는 좀 쉬울 거예요. 이번에 보는 것은. 그래 여섯 가지를 복사해라고 했죠. 첫째 이 안에서 사업도 들어가 전에 여름에 물난 나와서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를 해야겠다. 그랬더니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한다. 둘째 경작을 위한 토지 형병도 허가 대상 아니다.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는 가지 공작물 설치도 허가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나무 읽어보시고 관상용 중목 임식에도 허가 대상 아니다. 근데 이제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경작지 이 사업장에 편입됐는데 논밭에다 나무 심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용 방식을 할 때 보상물 몽땅 타먹게 한 수작으로 의제되어서 규제하겠다 허가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경작지에서 임식지에 줄 것이 별표 3개 써요. 이것은 정비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놔요. 이것은 정비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요표 놓고 이것은 정비구간에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엄청 중요표 났나요? 경작지에서 임식지 아주 중요표. 나머지 이제 읽어봐도 돼요. 뭐 할 것도 없잖아요.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 쭉 넘어가야죠. 쭉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한참 넘어가요. 한참 넘어가면은 312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장소 행위장을 이렇게 가해놓고 시행자가 나름대로 등장해서 사업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비를 지정해서 이제 이 안에서 뭐하냐?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을 시행하죠. 이때 정비 사업 하면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나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있잖아요. 아까 했어. 명칭 아셔야 돼요. 뭐 있다?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그래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할 때에 사업 시행 방법이 뭐가 있고 누가 그 사업을 하느냐라는 걸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거 보면 시행 방법이 먼저 나오죠. 이 세 가지 사업에 정비 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이 사업에 따른 시행방법, 사업 시행방법. 사업할 때, 그리고 누가 사업을 하냐? 시행자. 이걸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파트 상당히 중요해요. 시행방법 박스 그 통째로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요. 시행방법 박스를 머리에다 통째로 넣어버려야 한다. 이런 것은 반드시 넣어버려야 돼요. 수험생이라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런 걸 집중으로 공략하시란 말이죠. 박스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313페이지 시행자 중요표예요. 정비법을 공부하신 분이 시행자도 오늘 공부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행자. 잠시 쉬었다가 그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